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대로 실제로 나타나는 붓이 있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나요?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려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천둥이가 신기한 붓을 갖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림을 선물하는 착한 천둥이의 붓으로 욕심쟁이 부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데요. 결국 부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도 착한 천둥이와 욕심쟁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잔잔한 교훈을 줍니다. 옛날 이야기가 전하는 다양한 교훈과 지혜를 생각해 보며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신기한 붓. 옛날에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하는 촌동이라는 총각이 살았어요. 비록 남의 집에서 머슴사는 처지라 붓도 종이도 구할 수가 없었지만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지요. 산에 가면 나뭇가지를 붓삼아 그렸고, 강에 가면 모래밭을 종이 삼아 그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부지런히 그렸더니 솜씨가 놀랍게 발전했어요. 새를 그리면 날개 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꽃을 그리면 향기가 풍기는 듯했지요. 이봐, 천둥이, 그림 한장 그려주게나? 천둥이의 그림에 감탄한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종이를 들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천둥이는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었어요. 정작 그림을 그릴 붓이 있어야 말이지요. 붓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둥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천둥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천둥이가 놀라 뒤를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였어요.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데 붓이 없어요. 자, 이걸 받아라. 어머니가 인자한 얼굴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붓을 내밀었어요. 천둥이는 매우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쳤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뜨니 꿈이지 뭐예요. 아쉬운 마음에 붓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번쩍이는 금빛 붓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천둥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혼인을 앞둔 박서방네 아들한테는 사이좋게 살라고 원앙새를 그려주었고, 뒷집 이서방네 노모한테는 오래오래 건강하라고 학을 그려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둥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들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원앙새를 그리면 원앙새가 마당 안을 포르릉 포르릉 날아다녔고, 학을 그리면 학이 긴 날개를 펴고 훨훨 날고 말이에요. 웬 새들이 저리 날아다니는고? 천둥이의 주인인 부자 양반이 새들을 보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새들이 모두 그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 부자는 천둥이의 붓이 몹시 탐났어요. 붓을 이리 내놓아라. 머슴놈 주제에 붓이라니? 부자는 천둥이의 방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이 붓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천둥이는 붓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밖으로 달아났지요. 부자가 말을 타고 천둥이 뒤를 바싹 쫓아왔어요. 거의 잡히려는 순간 천둥이는 붓으로 말을 그렸어요. 그러자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진짜 말이 나타났어요. 입에서 불을 내뿜고 귀에서는 연기가 나는 신기한 말이었어요. 천둥이는 마을 잔등에 훌쩍 뛰어올라 내달렸어요. 서라, 거기 서지 못할까? 부자가 소리치며 따라왔어요.
천둥이는 붓으로 화살을 그려 부자에게 날려보냈어요. 날아간 화살 하나가 말의 다리에 박혔지요. 말은 날뛰었고 결국 부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아이고! 그 틈을 타서 천둥이는 싱싱 말을 달려 멀리 달아났어요. 천둥이를 태운 말은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오막살이 초가집이 드문드문 들어앉은 산비탈에 이르자 멈추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아이들은 옷이 없어서 방 안에만 있었어요. 끼니 때가 되어도 어느 집 하나 밥 짓는 기척도 없고 말이에요. 천둥이는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품속에서 붓을 꺼내 알록달록 아이들 옷과 쌀이 가득한 항아리를 그렸어요. 아이들은 천둥이가 그려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뛰어놀았어요. 집집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도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천둥이는 소가 없는 집에는 황소를 그려주고 쟁기가 없는 집에는 쟁기를 그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눈 갈고 밥 매며 열심히 일했어요. 집집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넘쳐나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어요. 모두 천둥이에게 고마워했지요. 마을에 들렀던 장사꾼 하나가 이 소식을 사방팔방 퍼뜨렸어요. 욕심 많은 왕까지도 알게 되었지요. 왕은 신하들에게 천둥이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네가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린다고? 어디 내 앞에서 재주를 보여봐라. 천둥이는 품속에서 붓을 꺼내 두꺼비 한 마리를 그렸어요. 두꺼비는 왕 앞으로 팔짝팔짝 뛰어갔지요. 으이그 징그러. 당장 저 고얀 놈을 잡아 가두어라. 신하들이 달려들어 천둥이의 붓을 빼앗고 옥에 가두었어요. 천둥이의 붓을 얻은 왕은 신이 나서 그림을 그렸지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이를 그려야지. 하지만 돌덩이가 대굴대굴 굴러와 왕의 발을 때렸지요. 네, 그림 솜씨가 시원찮나 보군. 이번엔 그리기 쉬운 나무를 그려볼까? 그러자 나무처럼 생긴 구렁이가 튀어나와 구불구불 기어 나왔어요. 아, 안 되겠구나. 천둥이를 감옥에서 데려오너라. 왕은 천둥이에게 붓을 돌려주며 달랬어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왕궁에서 살게 해주겠다. 연못을 하나 그려다오. 왕궁뜰에 금세 커다란 연못이 생겨났어요. 연못에 고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물고기도 그려라. 천둥이가 연못 그림에 점을 툭툭 찍자 이내 물고기 떼가 헤엄쳐 다녔어요. 뱃놀이로 하고 싶구나. 배를 띄워라. 천둥이의 붓이 스치자 삽시간에 배 한 척이 연못에 둥시 떴어요. 왕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져선 냉큼 배에 올라탔지요. 여봐라, 물이 잔잔해서 재미가 없구나. 물결을 일으켜라. 천둥이가 붓을 빙빙 휘두르자 잔잔하던 연못 물이 출렁였어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힘차게 붓을 휘두르니 연못에 산더미만한 파도가 일었어요. 왕이 탄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리더니 그만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천둥이는 말을 그려서 타고는 착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욕심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인정 때문에 어긴 왕명. 옛날 어느 해에 나라 곳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먹일 양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자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어요. 하루는 임금이 한밤중에 선전관을 불러 칼 한 자루를 내리며 엄명을 내렸어요.
듣자 하니 백성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술을 빚는 자가 적지 않단다. 그대는 이 칼을 갖고 나가 그런 자를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라. 닷새 안에 한 사람도 잡지 못하면 그대가 대신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다. 임금의 분부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고 용감한 선전가도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기 힘들었어요. 마침내 다섯째 되는 날 선전가는 꾀를 내어 어느 주막집에 돈을 듬뿍 주고 들었어요. 그리고는 꾀병을 부리며 앓는 척했어요. 그러자 주막집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 있었는데 이제 약이 있어도 고하지 못하니 곧 죽게 생겼네. 아니,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내 병에는 술을 먹어야 낫는데 나라법이 엄하니 돈이 많다 한들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선전관인 은근슬쩍 돈을 꺼내 보였고, 큰 돈을 본 주막집 여자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제가 술 있는 집을 아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막집 여자는 술병을 앞치마로 가리고는 문을 나섰어요. 선전관이 몰래 발만 그 뒤를 밟았더니, 주막집 여자가 남산골의 한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옳지, 이 집에서 밀주를 파는군. 선전관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으로 한 젊은 선비가 글 읽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보아하니 과거 공부하는 선비 같은데 나라법을 어겨 술을 빚어 팔다니. 선전관이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 술을 사서 들고 나오는 주막집 여자를 붙들었어요. 그러자 책 읽던 선비가 나오며 물었어요. 이 밤중에 대체 이십니까? 선전관은 칼을 빼들고 위엄 있게 말했어요. 나라법을 어기고 감히 술을 빚어 팔다니. 나는 임금의 어명으로 너 같은 자를 잡으러 왔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법을 어겼으니 무엇으로 핑계를 대겠습니까? 다만 이제 잡혀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몸이니 부디 늙으신 어머니께 작별 인사나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선전관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하시오. 젊은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나직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아니, 밖에 무슨 일이냐? 어머님, 나라법을 어긴 죄로 제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오늘이 마지막 뵙는 날인가 합니다. 에구, 이게 웬일이냐? 네가 그렇게 말린 일을 네가 하도 굶주리기에 죽이라도 쏘줄 생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 여보시오, 이 늙은이가 한 일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늙은 어머니는 밖으로 나오더니 통곡을 했어요. 그러자 선비의 아내가 달려나와 엎드렸어요. 저희 남편과 어머니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남편과 늙으신 어머님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술을 빚은 것이니 저를 잡아가십시오. 아니요, 이집 주인은 나니 어서 날 잡아가시오. 젊은 선비는 아내를 일으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못난 탓이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있을 때처럼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해주고, 내가 아들이 없으니 일가 중에서 양자를 구하여 뒷날 조상님의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해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전관은 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네 춘추가 올해 몇인가? 예,
올해 75세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몇이나 되는가? 3대째 내려오는 독자입니다. 선전관은 혼자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실은 임금께서 친히 명을 내리시어 닷새 안에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아들이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내 목숨을 바치라 하셨네. 오늘이 꼭 닷새째 되는 날이지만 그대를 차마 잡아갈 수가 없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 대신 목숨을 잃게 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하지만 내 목을 베일 지연정 열녀와 효자, 효부를 죽게 할 수는 없네. 나는 자식을 둘이나 두었고 부모를 봉양할 처지도 아니니 내가 대신 죽겠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선비가 아무리 말려도 선장관은 술뚝을 내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뜰에 묻게 하고는 임금이 내린 칼을 내밀었어요. 이 칼을 팔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테니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하게. 선장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자 젊은 선비는 뒤따라가며 물었어요. 제발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저 하찮은 선종관이라고만 알아두시오. 선장관은 이렇게 말한 뒤 어느 틈엔가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한 선장관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 앞에 엎드렸어요. 범인을 잡아왔느냐? 못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네 머리는 어디 있느냐? 선전관은 변명을 하지 않았고 임금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멀리 제주도로 귀향을 보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임금의 노염이 풀리자 선전관은 어느 가난한 고을에 군수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의 밑에 있던 관리들의 잘못으로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 어사의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대는 군수의 몸으로 나라의 재산을 축냈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가? 바른대로 고하여라. 암행어사가 호령하자 군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군수가 머리를 들고 암행어사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옛날에 자기가 놓아준 젊은 선비였어요. 어사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대는 나를 알고 있단 말인가? 예, 어사께서는 혹시 남산골에 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는 놀라며 의아한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묻는가? 그러시다면 어느 날 밤 금주령이 얽힌 일로 만난 선전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실은 제가 바로 그 선전관입니다. 그러자 어사는 급히 뛰어내려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바로 제 은인이시군요. 전날의 은혜를 갚고자 하루도 찾지 않은 날이 없었소.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래서 어사는 군수를 풀어주고 임금께 이 사실을 고하였고 임금은 군수의 의로움을 크게 칭찬했어요. 그리하여 군수는 그 후에 통제사라는 큰 벼슬까지 하게 되었어요. 꽃을 좋아한 젊은 사신. 아,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한 젊은이가 대문 어귀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한 보랏빛으로 활짝 피어오른 꽃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여 자리를 뜰 줄 몰랐지요. 젊은이는 날마다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반가운 친구라도 만난 듯이 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중국의 송나라에 일을 보러 온 고려의 사신이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보지 못한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낯선 나라에서의 외로움을 달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비가 오지 않자 꽃나무에 싱싱하던 잎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도 피우지 못한 채 꽃봉오리가 메말라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활짝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을 보며 날마다 신선함을 느끼며 지내던 사신은 마음이 괴로웠어요. 꽃나무가 혹시 말라 죽지 않을까 자나깨나 걱정이었습니다. 젊은 사신은 날마다 물을 주어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다행히도 꽃나무는 차츰차츰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사신 어린 고마워요. 꽃나무는 사신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연한 보랏빛 꽃을 활짝 피워서 아름다움을 자랑하였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어느덧 사신은 일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송나라를 떠나는 전날 밤이었어요. 사신이 짐을 챙기고 있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이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사신이 소리쳤으나 아무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오선 사람은 뜻밖에도 아가씨였습니다. 밤중에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엷은 보랏빛 옷을 걸친 아름다운 아가씨는 사신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가 도대체 무슨 일이시오? 사신은 혹시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으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물었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소원이 있습니다. 고려로 돌아가실 때 소녀도 데려가 주십시오. 아가씨는 엎드려 간청을 하였습니다. 사신은 깜짝 놀라 아가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한 나라의 사신으로서 나라 일을 보러 온 사람이 어찌 알지도 모르는 아가씨를 데려간단 말인가? 아무래도 누군가 우리 고려를 망신시키려고 꾸민 요망한 짓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사신은 벌떡 일어나 아가씨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간청이 있다 해도 이 밤중에 아녀자가 어찌 사내 혼자 있는 방에 찾아온단 말인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나 아가씨는 그대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속 간청하였습니다. 사신 어른께 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소녀를 고려에 데려가 주십시오. 아가씨가 꼼짝하지 않자 사신은 밖으로 나가서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봉변을 당하기 전에 당장 이 방에서 나가거라. 아가씨는 사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사신은 송나라 임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임금은 사신에게 금덩어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신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선물은 고맙습니다만 금덩어리는 사양하겠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묵었던 집 대문 어귀에 있는 꽃나무 한 그루만 주십시오. 사신의 말에 송나라 임금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값진 금을 사양하고 하잘 것 없는 꽃 한 그루만 달라고? 역시 당신은 멋을 아는 훌륭한 사신이요. 암 드려야지요. 송나라 임금은 신하를 시켜 당장 그 꽃나무 한 그루를 파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금덩이를 마다 안고 하찮은 꽃나무를 소중히 가져가는 젊은 사신을 보고 모두들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신 일행은 곧 고려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뜻하지 않게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잘 피하여 화는 면했으나 송나라에서 소중히 얻어온 꽃나무를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시는 큰 보물을 잃은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멀고 먼 땅에서 외로움을 달래주던 꽃을 잃어버렸구나. 내게는 금덩이보다 더 소중한 꽃인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시는 그 꽃나무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마침내 사신 일행이 압록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고려 임금이 보낸 신하들이 사신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송나라에 가서 수고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임금님의 뜻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수고라니요. 사신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신이 신하들과 인사를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사신의 일행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신 어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신은 깜짝 놀랐어요.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사신은 고개를 들려 둘러보았어요. 앗, 아가씨, 어찌 된 일이오? 사신은 너무나 뜻밖이라 어리둥절했어요. 바로 송나라를 떠나는 전날 밤에 찾아와 고려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던 그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연한 보랏빛 옷을 걸치고 나타났던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허름한 옷에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온통 흘러내리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사시는 고생을 무릅쓰고 뒤를 몰래 따라온 아가씨의 끈질긴 고집에 놀랐습니다. 한편으론 아가씨가 왜 굳이 멀고 먼 고려에 오려고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가씨, 모습을 보니 고생을 무척 한 것 같구려. 도대체 살기 좋은 송나라에서 우리 고려에 오려는 까닭이 무엇이오? 아가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송나라가 살기 좋다지만 저는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고려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신 어른께서 제 간청을 거절하셨지만 몰래 따라온 것이지요. 도중에 난데없는 도적의 무리를 만나 버림을 받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사신 어른을 찾아왔습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사신 어른의 은혜에 보답하려고요. 아가씨는 사신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가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연분홍빛 아름다운 구름에 휩싸여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가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신을 영접하러 나온 일행도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가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 한동안 아가씨가 서 있던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사신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가씨가 꿇어앉았던 자리에서 꽃나무가 돋아나더니 쑥쑥 자라서 꽃 한 송이를 활짝 피었습니다. 아, 바로 그 꽃이다. 사신이 송나라에서 즐겨보며 외로움을 달래던 그 꽃이었습니다. 사신이 소중히 가져오다가 도적대를 만나는 바람에 잃어버린 그 꽃이었습니다. 역시 그 아가씨는 사람이 아니었어. 사신은 비로소 아가씨가 그 꽃이 변신한 선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신은 그 꽃나무를 소중히 키워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신은 그 신기한 꽃을 임금님에게 바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애틋한 사연이 담긴 꽃이로구나. 더구나 송나라 임금님이 내린 꽃이니 대궐 안뜰에 옮겨 심고 잘 가꾸도록 하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에 무궁한 우위를 나타낸 꽃이라 하여 무궁하라 이름 지어 부르게 했어요. 대궐의 뜰 안에 심은 무궁화 꽃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라 안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활짝 핀 무궁화는 결의 얼이 담긴 꽃으로 마침내 우리나라의 나라꽃이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산딸기와 독사, 어느 구울에 욕심이 많고 성품이 고약한 사또가 있었어요. 아전들이나 백성들은 사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구실을 붙여 재물을 빼앗곤 했어요. 어느 한겨울에 사또는 좌수에게 물려받은 재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좌수를 불렀어요. 좌수, 내가 요즘 산딸기를 먹고 싶으니 당장 따서 갖다 바쳐라. 예? 만약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릴 것이지만 못 구해오면 내 명을 어긴 죄로 네 집 재물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사또의 으름장에 좌수는 너무도 기가 막혀 집에 돌아와 끙끙 앓고 말았어요. 아이고, 눈 덮인 한겨울에 무슨 수로 산딸기를 구해온단 말인가. 그 모습을 보고 좌수의 어린 아들이 와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진지도 안 잡수시고 한숨만 쉬시나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지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어린 아들이 자꾸 졸라 묻자 좌수는 하는 수 없이 사또가 어거지 명을 내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날 어린 아들은 관가에 찾아가 공손히 사또에게 절을 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더러 산딸기를 구해오라 했거늘 어찌하여 네 아버지는 안 오고 네가 왔느냐? 예, 사실 저희 아버지는 어제 사또님의 분부대로 산딸기를 따러 산에 갔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퉁퉁 부어올라 꼼짝도 못하고 누워계시기에 내년 봄까지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화를 버럭 내며 호통을 쳤어요. 뭐라고? 여기가 네 앞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그와 같은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린아이한테 망신을 당한 사또는 다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좌수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어요. 두꺼비 사위. 옛날 어느 외딴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산속 둔벅못에 낚시를 하러 갔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낚시를 들이우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하고 들이웠던 낚시를 거두려는데 찌가 쏙쏙 움직이지 않겠어요.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잡아 올려보니 아이쿠, 이게 뭐예요? 두꺼비예요. 할아버지가 두꺼비를 낚싯바늘에서 빼내어 도로 물속에 넣으려는데 놀랍게도 두꺼비가 말을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집에 데려가면 아들 노릇 할게요.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할아버지가 두꺼비 눈을 보니 꼭 사람 눈처럼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꺼비를 종다래끼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갔지요. 영감, 거기 많이 잡았스? 할머니가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잡았지. 우리 아들 하나 데려왔거든. 하면서 종다래끼에 든 두꺼비를 내놓았어요. 에구머니나, 두꺼비가 어째 아들인가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할머니한테 넙죽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절 받으셔요 했지요. 참 희한했어요.
어쨌든 두꺼비가 두 늙은이한테 너무 정답게 그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진짜 아들같이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밤에 잠잘 때는 이불 속에서 같이 자면서 두꺼비를 애지중지 길렀어요. 한 달이 지나서였지요. 두꺼비 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장가를 가겠소? 아버지하고 저랑 이 정승 댁에 가요. 그 댁 딸한테 장가 갈 테니까. 두꺼비 아들이 자꾸 졸라서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같이 이 정승 댁을 찾아갔지요. 두꺼비는 이 정승한테 넙죽 절을 하고는 말했어요. 못난 것이지만 댁의 딸인가 혼인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정승은 껄껄 웃으면서 두꺼비를 달랬어요. 아직 우리 딸은 시집갈 나이가 못 되었으니 이 다음에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생각해보자. 두꺼비는 이 정승이 거짓말한다는 걸 뻔히 알았지요. 그러지 말고 정승댁 따님 세 분께 물어봐 주십시오. 세 분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하나는 꼭 시집 오겠다고 할 테니까요. 할 수 없이 이 정승은 세 딸을 불러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 딸 가운데에서 막내가 뜻밖에도 두꺼비한테 시집 가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마음씨 나쁜 사람보다 착한 두꺼비가 오히려 좋아요. 막내딸은 서슴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내딸을 두꺼비한테 시집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정승은 어떻게 해서라도 혼사를 막으려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짜내었어요. 이정승은 큰딸, 둘째딸을 인물 좋고 과거에 급제한 도령한테 정혼해놓고 두꺼비를 불렀지요. 새 사위감한테 사냥을 해오라고 말하면서 가장 적게 잡아온 사위에게는 혼인을 안 시키겠다고 했지요. 큰 사위, 둘째 사위는 하인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했지만 꿩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막내 사위 두꺼비는 골짜기 한가운데서 느긋하게 앉아 종이의 붓으로 뭐라고 뭐라고 써서 소나무 둥치에 붙여놓았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산짐승들이 마구 모여들어 골짜기를 가득 메웠지요. 두꺼비 사위는 자질구레한 짐승들은 다 보내버리고 큼직한 산돼지와 노루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픽픽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두꺼비는 산돼지야 노루야 그야말로 산더미만치 잡아왔어요.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두꺼비한테 애걸복걸했지요. 제발 잡은 짐승을 나눠달라는 거지요. 두꺼비는 선뜻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싣고 갈 말도 없고 하인도 없으니 형님들 둘이서 나눠 가지십시오. 이러니까 큰 사위, 둘째 사위는 서로 많이 싣고 가려고 다투어 말에 싣고 하인들한테 메고 가게 해서 그럴듯하게 징치고 북치며 집으로 갔어요. 맨 뒤에서 두꺼비는 말머리에다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두꺼비의 종이다 하고 써가지고 들어갔지요. 사실 두꺼비가 잡은 걸 큰 사위, 둘째 사위가 집까지 실어다 준 것밖에 안 되었으니까 말이지요. 이래서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망신만 당하고 두꺼비는 당당하게 이정숙 댁 사위가 된 거예요. 잔칫날이 다가와서 이제 딸 셋이 한날 한시에 혼인잔치를 했지요. 그런데 첫날 밤 막내딸의 방 안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까지 징그러운 두꺼비였던 신랑이 허물을 벗고 잘생긴 남자가 되어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막내딸이 놀라 물었어요. 서방님, 어찌된 일이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액땜을 하느라 두꺼비로 살았지만 이제 사람으로 되돌아온 거요. 이러면서 두꺼비 신랑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지요. 이튿날 동네방네에 소문이 나서 정승댁에서는
다시 한번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두꺼비였던 신랑은 색시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친부모처럼 모시며 착하게 잘 살았답니다. 숫장수한테 시집간 막내딸.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을 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여지껏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온 게 모두 누구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첫째야, 네가 대답해 보아라. 그러자 첫째 딸이 대답했지요. 그거야, 아버지가 복이 많아서 우리가 그 덕택에 잘 사는 거지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둘째 딸에게 물었어요. 그럼 둘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아버지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막내 딸에게 물었어요. 그럼 막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막내 딸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제 복으로 살아가지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한테는 기분 좋은 말을 들어서 즐거웠지만 막내 딸이 그러니까 그만 화가 나버렸어요. 뭐라고? 그럼 너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막내 딸은 이번에도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린 거지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마침 골목길로 숫장수 하나가 큰 소리로 숫사시오, 숫사시오 하고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막내 딸이 너무나 괘씸했어. 당장 나가거라. 밖에 숫장수가 지나가니 그놈이나 따라가 봐라 하면서 막내 딸을 쫓아버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라고 했지만 막내 딸은 조용히 일어나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낳아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숫장수를 따라 나섰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숫장수는 귀한 집 딸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처자는 날 따라오는 거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막내딸이 대답했지요. 아버지께서 오늘부터 총각의 색시가 되라고 정해주셨소. 깊은 산 속에 혼자 살던 숫장수 총각은 느닷없이 귀한 집 딸과 혼인하게 되어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두 사람은 오두막집 마당에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혼례를 치렀지요. 신랑은 숯가마에서 숯을 굽고 색시는 밥을 지어 갖다 주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색시가 밥을 이고 숯가무에 가보니 숯가마 한쪽에 박힌 돌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이상하게 빛이 났어요. 영리한 색시는 신랑한테 말했지요. 저기 박힌 돌을 뽑아보셔요. 신랑이 그 돌을 뽑아주자 색시는 깨끗이 씻어서 망치로 한 귀퉁이를 깨뜨려 돌 한 조각을 보자기에 고이 싸고는 말했지요. 서방님, 오늘부터 숲 굽는 일은 그만두셔요. 그리고 이걸 시장에 가서 팔아 쌀과 천, 천자문책을 사오셔요. 숫장수 신랑은 색시가 시키는 대로 시장에 가서 그 돌을 팔아 쌀과 천, 천자문책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 가지고 오니 색시는 쌀로 밥을 짓고 천으로 옷을 지어 신랑에게 입히며 부지런히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돈이 다 떨어지면 또 돌을 깨트려 한 조각씩 내다 팔아 쌀을 사고 그리고 더 많은 책을 사다가 열심히 글 공부를 시켰지요. 무르나 마나 숯가마에 박힌 돌은 모두 금덩어리였어요. 숫장수 신랑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보았는데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장원급제를 했지요. 총각 때는 숯검정이 덕지덕지 묻어
볼품이 없었는데 때를 다 벗고 나니 인물도 아주 환했지요. 이렇게 해서 막내딸은 숫장수총각에게 시집을 갔지만 남편을 잘 가르쳐 장원급제를 시켰고 남편은 나중에 정승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동안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아들딸 낳고 잘 사는데 막내딸은 떠나온 부모님 생각이 나지요. 아버지는 꾸지람을 하고 내쫓았지만 막내딸은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집이 어떻게 되었나 그동안 부모님은 무사히 계시나 알아보니 집안이 모두 망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막내딸은 남편과 의논해서 온 나라의 거지를 모아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떡을 수십 섬이나 만들고 소를 잡고 술을 담가 날마다 거지를 맞아 대접했는데 아무리 살펴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막내딸은 초조해졌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어디선가 세상을 뜨신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왔어요. 그런데 거지 잔치를 연 지 한 달 만에 웬 거지 노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니 틀림없이 아버지였어요. 막내딸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붙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저 노인을 데려다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라.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거지 노인을 데려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사랑방으로 정성껏 모셔들었지요. 막내딸은 그제야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사랑방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 여식은 아버지 막내딸입니다. 숫장수 남편을 만나 이렇게 잘 살게 되어 고향 부모님을 찾아보니 집안이 망해 할 수 없이 이렇게 잔치를 차렸습니다. 그동안 불효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는 쫓아낸 막내딸을 다시 만나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기장나무. 옛날 어떤 곳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봄이 오자 농부는 밭을 갈고 기장을 심었지요. 기장을 심은 지 얼마 안 되어 농부는 오랫동안 알아눕게 되었어요. 남들은 애벌김을 끝내고 두 벌, 세 벌김을 맬 때에도 농부는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농부는 속이 상했지요. 남들은 세벌김까지 매는데 나는 애벌김도 매지 못하고 알 것만 있으니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애를 먹이던 병이 차차 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들은 마지막 김을 메고 있었지요. 농부는 핏기 없는 하얀 손에 호미를 들고 비틀거리면서 기장밭으로 나갔어요. 밭둑에 서서 밭을 바라보니 참으로 한심했어요. 나달은 보이지 않고 쑥과 바랭이와 영아주 같은 풀들이 엉켜 메뚜기들만 뛰어다녔어요. 억센 풀 속에 겨우 기장 한 대가 있을 뿐이었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꼬? 풀은 호랑이 새끼칠 만큼 무거지고. 이때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농부에게 오더니 물었어요. 여보게, 뭘 중얼거리며 어정거리고 서 있나? 한심해서 그럽니다. 누워서 앓는 동안에 풀은 이렇게 가득하고 기장은 겨우 한 대밖에 없으니 이걸 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나달도 사람을 믿고 살지 않소. 김은 매기 마련이오. 기장이 한 대라도 허술이 여기지 마오. 기장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 늙은이는 이 말을 하고 자기 갈 대로 갔지요. 농부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등골에서 비 오듯이 땀이 흐르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도록 쉬지 않고 열심히 김을 맸어요. 김을 맸더니 넓은 밭에 오직 기장 한 대만이 바람에 호뚤거리며 서 있는 꼴이 보기에도 한심했어요. 그러나 외톨박이 기장은 자라고 또 자랐어요.
여느 기장과 달리 엄청나게 키도 크고 대도 굵었지요. 허허, 이 기장이 정말 나무가 되려나? 농부는 더욱 열심히 기장을 갖고 왔어요. 기장은 더욱더 크게 자랐지요. 대가 팔뚝처럼 굵어지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갔어요. 농부는 신이 나서 있는 정성을 다해 기장을 갖고 왔어요. 가을이 되자 기장은 낫으로는 물론 도끼로도 찢기 넘기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지요. 또 쭉쭉 뻗어나온 가지에는 이삭이 어찌나 촘촘하게 박혀있던지 어깨가 덩실덩실 들썩이고 풍년가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야, 이것 봐라. 깜짝 부자가 됐는걸. 조상 무덤을 잘 쓴 탓일까? 아니야, 내가 큰 복을 타고난 덕이지. 암, 그렇고 말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란 말이야. 농부는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하며 밭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 전에 나타났던 늙은이가 또 다가오더니 농부에게 물었어요. 낫을 들고 왜 어정거리기만 하오? 기장이 나무가 돼서 낫으로 어떻게 걷어들일까 궁리하느라고 어정거립니다. 이건 나다를 걷어들이지는 않고 궁리만 하고 섰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가 떨어뜨려 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든 채 기장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늙은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로 가지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에서 나달이 와스스 하고 떨어졌어요. 대번에 기장이 정강이만큼 쌓였어요. 이만하면 되겠소? 늙은이가 물었어요. 대구 말고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그리하여 뜻밖에도 부자가 된 농부는 그해 겨울을 편히 지냈어요. 남들은 그 이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거름도 받고 새끼도 꼬건만 농부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이런 부지런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복을 타고 나야지. 나를 보게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나? 복이 굴러 들어와서 부자가 됐지. 봄이 오자 농부도 전처럼 밭에 기장을 심기는 심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되어 남들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건만 농부는 단 한 번도 밭에 나가지 않고 정자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낮잠만 잤어요. 두고 보, 농사란 나처럼 해야 하는 거야. 곡식 한 대를 갖고도 나달나무로 가꿔야 하는 거야. 마지막 김을 맬 때에야 농부는 호미를 들고 기장밭으로 나갔지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장은 한가운데에 한 대만 있고 밭은 온통 풀천지였어요. 그러나 농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뻐했어요. 복은 내 복이로구나. 작년과 같이 된 걸 보니 올해도 또 부자가 되겠구나. 어서 그 늙은이가 왔으면. 이때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늙은이가 역시 지팡이를 짚고 훨훨 걸어왔어요. 왜 어정거리고 섰소? 올해도 알타가 김을 묵혔소? 농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아니 저... 하며 머뭇거리다가 밭이 이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고 말했지요. 김은 매기 마련이요. 잘 매주면 기장이 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 늙은이는 이렇게 말한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농부는 매기 싫은 김을 억지로 맸지요. 이러나 저러나 내가 복을 타고났단 말이야. 가을이 되자 농부는 낫을 들고 기장밭으로 나갔어요. 생각했던 대로 기장나무 한 그루가 온 밭을 덮고 있었지요. 농부는 자기 스스로 털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늙은이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면서 어정거리며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서 있었어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올까?
저녁때가 가까워오는데도 안 온다. 복은 내복인데 아니 올 리가 있나. 이때 그 늙은이가 또 나타났어요. 농부는 반가워하며 늙은이에게 말했지요. 노인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 기장나무에서 어떻게 하면 기장을 털어갈 수 있을까요? 또 털어주시겠어요? 다 된 나다를 나무라고 못 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또 털어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장나무 위에 올라섰어요. 늙은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을 구르자 기장이 와스스 떨어졌지요. 대번에 기장이 정강이만큼 높이 쌓였어요. 이만하면 됐소. 조금만 더요. 늙은이는 또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며 가지를 흔들었어요. 와스스 기장은 허리만큼 쌓였어요. 이만하면 되겠소. 한 번만 더요. 와스스 이번에는 가슴만큼 쌓였어요. 그래도 시원치 않아서 농부는 연방 소리를 질렀지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를 때마다 연방 와스스 와스스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와 함께 기장은 자꾸만 쌓였지요. 나달이 기장나무를 꼴깍 넘어서 더 털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야 농부는 그만!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기장을 턴 뒤 늙은이는 말없이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하루 저녁에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농부는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달구지며 지게를 모두 얻어놓았어요. 모두 얻는다 하더라도 그 숱한 기장을 다 나르려면 며칠 동안 걸러야 할 형편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농부는 달구지며 지게꾼들을 모아가지고 기장밭으로 갔지요. 구경꾼들도 많았어요.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농부의 뒤를 따라갔어요. 농부는 더욱 으쓱해서 우쭐댔어요. 농사는 나처럼 해야 하는 거야. 일 잘한다고 농사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복이 있어야 하는 거야. 기장밭이 가까워자 농부는 더욱 우쭐해서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그러나 기장밭에 이르자 농부는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며 입을 떡 벌렸어요. 기장이라고 믿었던 것은 기장이 아니라 잔모래알이었어요. 농부는 모래알을 한 움큼 지어들고 그것을 들여다보며 부들부들 떨다가 이건 기장이다 하고 얼빠진 소리를 지르며 냅다 모래산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엎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꼴을 보고 하하 웃으면서 복 타령만 하며 게으름 부리더니 거참 꼴 좋게 됐소. 에이 일만 미쳤다 하고는 모두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옥황상제를 놀라게 한 사냥꾼. 지금부터 아득히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한라산에는 온갖 크고 작은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살았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산을 뒤덮을 지경이었지요. 어느 날 사냥꾼 한 사람이 한라산에 사슴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사냥을 떠났어요. 사냥꾼은 온종일 꼬박 걸어서야 험한 산말 위에 올랐어요. 해는 저물고 고요한 숲속으로 은실 같은 달빛이 끝없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사냥꾼은 숲에 숨어서 이제나 저제나 사슴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어요. 마침내 옆 골짜기에서 사슴들이 커다란 뿔을 휘저으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슴떼를 바라보던 사냥꾼은 그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글쎄 무슨 사슴이 그렇게 많은지 산마루가 온통 사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사냥꾼은 사슴이 너무나 많아서 어느 놈부터 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사냥꾼은 혼자 중얼거렸지요.
사슴이 저렇게 많은데 눈 감고 소화도 한 놈은 마치겠구나. 사냥꾼은 사슴들이 모여있는 둔덕 쪽으로 화살을 힘껏 날렸어요. 그런데 참 별일도 다 있어요. 사냥꾼이 활을 쏘자마자 그렇게도 많던 사슴들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사냥꾼은 영문을 몰라서 사슴들이 모여있던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번개불이 번쩍이고 천둥이 쳤어요. 과르릉 꽝! 사냥꾼은 그만 질겁하여 바위팀의 머리를 구겨박았어요. 이번에는 하늘 땅이 쩌렁 울리게 큰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떤 놈이 화살을 쏜 게냐? 사냥꾼은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사슴에 쏜 화살이 그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옥황상제의 귀전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산꼭대기에서 가장 큰 바위를 하나 쭉 뽑았어요. 그리고는 산꼭대기를 향해 냅다 던졌지요. 바위는 윙 소리를 내며 밑으로 날아갔어요. 그러자 바위가 박혔던 산꼭대기가 움푹 팼는데 그곳에서는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올랐지요. 그 다음부터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서 마침내 큼직한 못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라산 백록담이고 옥황상제가 던진 바위는 아래로 굴러가 지금의 삼방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머니, 가짜 어머니. 옛날에 한 여자가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가 아이를 잠시 안아보자고 하기에 아이를 주었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제 아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 제 아이라고 하면서 다투게 되었지요. 그래서 원님을 찾아가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말했지요. 원님은 두 여자가 다투는 말만 듣고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어쨌든 판결을 내려야겠는데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기가 막힌 꾀가 떠올랐지요. 원님은 아이를 가운데에 놓고 두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 제 아이라고 하니 차라리 아이의 손을 잡아당겨서 데려가거라. 이 말을 듣고 두 여자는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았는데 한 여자는 사정없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으나 다른 한 여자는 아이의 팔을 붙잡은 채 당기지를 못하고 울면서 끌려갔어요. 원님,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끌려가는 여자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원님은 그만들 하라고 호령한 뒤 아이를 잡아당기지 못한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지요. 과연 원님의 판결은 옳게 들어맞았어요. 덕분에 아이는 진짜 어머니를 찾게 되었답니다.